코미디 아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의 이템은요, 짠! 팬더 앰프 스탠드예요. 보통 앰프 바닥에 놓으면요, 운장감이 퍼지거나 바닥에 있는 음파를 진동이 와서 일반적인 전형적인 기타 사운드를 내보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럴 때 앰프를 스탠드에 받쳐서 좀 음장을 고르게 퍼트리는 그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앰프 스탠드입니다. 더더군다나 팬더는요, 로우도 많고요, 그리고 쏘는 미드 음역대도 많아서요, 얘가 굉장히 필요하죠. 자, 세 개의 파츠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, 굉장히 쉬워요. 조립을 해보면 얘를 이 다리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삼각형으로 끼워줍니다. 그리고 튼튼하게 엮어주고, 그리고 앰프대를 이대로 그 이 방향으로 그대로 대각선으로 끼워주면 조립이 끝! 굉장히 간단하고 쉽죠? 자, 얘는 스몰이에요. 스몰이고 46,000원대 가격대고요. 이 스몰 앰프는 45kg까지 받칠 수 있는 무게감이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팬더 앰프가 있는데, 전 작은 거 한번 올려볼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무대가 낮게 배치되어 있는 요즘 클럽들도 많고요,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고, 내가 연주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기타의 고른 음파를 내 귀로 들을 때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. 바다락으로 있으면요, 한없이 칼칼해지게 그 톤을 만들게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정면으로 내가 듣게 될 때는 기타의 본연의 소리에 톤을 맞출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. 되게 귀엽네요. 그리고 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집에 있는 똘똘이 앰프 같은 그런 느낌 크기잖아요. 근데 이거보다 약간 더 큰. 짠. 아. 자. 오. 이것도 굉장히 예쁘네요. 자, 이렇게 팬더 앰프 스탠드에 앰프를 올려놓고 기타 본연의 사운드, 톤 사운드를 내가 직접 들으면서 연주하면 또 기타 치는 그 맛이 있겠죠. 여러분들 귀를 열고 톤을 같이 앰프와 함께 톤 소리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요? 팬더 앰프 스탠드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